언론중재법안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작전하듯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하던 못된 짓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언론에 제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론 제갈 물리기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대부분의 언론,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조차도 우려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안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 소속 소위위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또한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작전하듯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국회법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위원회 회의조차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하던 못된 짓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안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의 근절에 있지 않습니다.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고들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보통신망법과 실정법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 원대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하여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그 가짜뉴스라는 이상직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의 핵심 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이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신의 백제 발언을 지역 감정으로 보도한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입니다만 민주당의 다른 경선 주자들은 이 지사의 언론인 고발에 대해 언론에 제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 언론에 화풀이로 답할 때가 아니다라는 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백제 발언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곡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서 언론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사례를 이미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언론에 제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론 제갈 물리기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내로남불인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공격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DNA를 바꾸지 않으면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의 구태에 영구히 머물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더 이상 비겁하게 침묵하지 마시고 언론중재법안 개혁 시도를 저지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